가훈아, 이리 와. 여기 가훈아 앉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식구 집에 찾아온 축복. 임신이라는 거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 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됐죠. 나이 50질 넘어 다시 시작된 육아 전쟁. 엄마 아빠 힘내. 늦둥이가 있어 행복하고 늦둥이가 있어 고달프다.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내가 또 온다 또 온다. 눈 감아 떠지 마. 육아도 훈육도 모두 어렵기만 한데 나이 많은데 놓은 게 미안해요.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고. 50대 엄마의 고군분투 늦둥이 육아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늦둥이 엄마를 찾아온 이곳은 부산 광역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문화센터 놀이 수업입니다.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엄마 부경씨와 가온이도 보이네요. 인준이 선생 화이팅! 고빈준! 화이팅! 인준이 아빠 화이팅! 화이팅! 어느 빨리 하자. 자, 언니 그리고 또 이름 안 부른 친구. 할머님. 아니에요. 아니, 늦둥이만. 이름? 오가온. 오가온. 네. 예. 나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엄마라서 늦둥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네 살이고 세 때인데 내가 낳은 여들에 낳았어요. 그래, 지금 50 하나. 엄마는 몇 살이신데요? 미축 떨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내 나이 50줄이라는 민망함은 눈 딱 감고 일어섰지만. 아이고, 금세 바닥나버린 체력은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땀은 또 왜 이리 나는 건가요? 힘들어요. 몸살 날 것 같아. 힘들어요. 고된 문화센터 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집. 사실 부경 씨는 늦둥이 엄마이기 이전에 쌍둥이 남매 엄마입니다. 우리 세 명 놀자고. 니는 엄마 옆에 있으면서 내 핸드폰 제일 사랑한다. 지금은 타복한 삼남매 엄마지만 사실 부경 씨는 아이를 갖지 못해 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진짜 부러웠어요. 많이. 다른 애기들 가진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이 부러웠어요. 남편하고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또 했거든요. 친정엄마랑 엄청 많이 울었어요. 니는 왜 이러나 엄마가. 니는 왜 애를 못 낳나 하면서 막 그래. 우리 엄마가 9살 뺐거든요. 엄마 때문에라도 애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35세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진짜 모두 코에 달고 여기 달고 막 달아가지고 졸졸 눕혀놨는데 그거 진짜 보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작은 너 진짜 작은 아가야가 우리 딸이 1.1kg 태어나고 동열이가 1.4 몸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보는데 그때는 이제 좀 걱정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저 진짜 괜찮을 수 있겠나 하고. 부경 씨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미숙아로 태어났던 쌍둥이는 참병 치료 없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엄마의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보문이 돌아올 시간. 삼남매 아빠 시운돌 영식 씨가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요. 영식 씨가 밖에 나갈 때면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게 바로 이 모자라네요, 글쎄. 되도록 이제 아마 좀 깨기가 하려고 생각하고 내야 나는 뭐 이게 어디 가더라도 확실히 모자를 쓰고 댕기. 모자를 벗으면 이제 가니까. 어디 가더라도 가오니 밖에 나가더라도 가오니가 이야기해. 아빠 모자 써. 무뚝뚝하고 말 수 없는 부산 남자 영식 씨가 달라지는 시간.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빠 데이트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가방 들고 가요. 잘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네. 세수하고 머리 감고 네. 뭐 이거나 하지 말고 네. 어? 이것도 누가 칠해줬어요? 펌프 펌프? 어. 엄마가 엄마가 칠해줬어요. 어머나 영식씨의 부드러운 말투. 엄마 부경씨가 일찍이 연애 시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투입니다. 만세 만세. 옷 벗고 이거 안세. 니가 언니 잠 안 잤어? 잠 오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가온이를 씻기고 돌보는 일은 영식 씨의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껍데기를 이제 묻은 걸리. 봐라 이거 그만큼 남았잖아. 그만큼 남은 건 다 먹어야 진짜. 30년 가까이 살았어도 본 적이 없는 이 남자의 다정한 모습도 다 보고 참 늦둥이가 복덩인 복덩이네요. 그렇죠? 알았어요. 다 사줄게요. 에디슨은 노벨상을 받았다. 나 사줄게. 언나부터 빠빠 먹자부터. 내가 늙은 이 나이 먹고 하면 이걸 못 해줄긴데 지금이라도 이제 뭐 다 그 집사람이나 내나가 하기에는 무중에 이제 이 지금이 중요한 거는 챙겨주는 기지. 할아버지 마음이겠지. 우리 동료들한테는 그래도 안 하거든요. 아들. 그리고 우리 큰애들 키울 때는 진짜 강하게 키웠거든요. 아빠가. 그랬는데 완전 반대예요. 가온이한테는 막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예 부드러운 아빠고 우리 아들한테는 강하고 조금 무서운 아빠고. 가온이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온아, 성윤이, 성윤이, 성윤이 왔어요. 삼촌이야, 여봐 성윤이. 삼촌. 왜요? 또. 삼촌이 아야 해야지. 아야 하지 말고. 나이는 네 살 동갑이지만 엄연한 삼촌과 조카 사이죠. 요리 노래 해봐. 삼촌 따라 해봐. 요리 무슨 노래 할래? 빠르 아빠가 엄청 간다니까. 해봐라. 무대다. 보경 씨가 아들을 낳은 해에 세 살 터울인 언니는 손자를 보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늦둥이 늦둥 놓고 보니까 네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 언니야 나 배경이 좀 빨리 왔는가 봐. 그럼 그 맞지? 위암이 걸렸는가. 자꾸 밥만 먹으면 올라온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했잖아 그때. 가훈이나 임신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고. 사실 늦둥이 임신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맛있어? 그래. 나는 그게 전혀 이게 임신이라는 거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 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유방암 검사도 받고 내시경 검사를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두 번이나 받고 이랬는데 암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깨갔는데 이게 임신인 거예요.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거예요. 임신이라니까 앞이 깜깜하고 신랑한테 처음에 말을 안 했거든요. 임신이라고 기가 차잖아. 부끄럽고요. 이게 너무 남사스럽잖아요. 이렇게 늦게 이게 뭐 하는 짓인 거 이래 싶어가지고. 너한테는 이제 회사하고 어디에 너무 말 못 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이랬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 그래, 이게 이제 뭐 친구들이 어디 술자리 가면 미친놈이라고. 응? 너무 젊었다 되고 아들 타고 시집장 가는데 늦둥이 나가 키운다고 그런 말 했지. 전부
어쩌면 돼? 고민 많던 부경 씨에게 확신을 주었던 건 언니 미경 씨였는데요. 쭈쭈. 부경이가 그때부터 한 3, 4일을 누워서 뭐 어디로나 집에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낳아야 된다고. 내가 막 해서 낳았어, 애를. 안 된다, 낳아야 된다. 무조건 낳아야 된다. 승윤이 아저가 싶어가지고 내한테. 가훈아. 아유, 큰일 나. 오냐 오냐 해라. 가훈아. 가훈이는 삼촌, 윤이는 조카. 어? 근데 지를 맨날 좋다고 하다가 윤이가 나왔잖아. 윤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지 혼자 내가 살아. 지를 좋아하다가 윤이가 오니까 이제 더 질투하는 것 같아. 그렇지. 윤이가 못만, 윤이를 연구하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응. 삼촌이잖아. 삼촌 값을 좀 해라. 아, 아. 미워. 가훈아, 엄마 미워? 응. 그럼 한 대 맞겠지? 아니? 엄마 미워. 응. 안 돼?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봐라, 가훈아, 윤희도 가만 앉아서 뒷절 좀. 성윤도 할머니, 엄마 뭐라 하니까 앉아있잖아. 너 아빠가 집에서 똑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가훈아, 여기 앉아봐. 아빠도. 이거는 아직 말했다. 밥 먹고 하라 했다. 밥 다 먹었나? 밥 다 먹었나? 이것만 먹어. 밥 그만 먹을 거야. 그러면 가. 밥 주세요 하지 마라, 이마한테. 이리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라. 엄마 미안하고. 가훈이 이제 안 그럴게, 그래야지 엄마한테. 혼을 내주는 것도 잠시. 사실 가훈이의 눈물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엄마입니다. 아, 이런 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눈물 흘리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와서 쟤한테 저기 옆에 있어주겠노.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때 울리지 말자. 우리 아빠 마음은 좀 더 버릴 것 같고. 네. 네가 이제 지금 몸이 자꾸 안 좋잖아. 그걸 어쨌든 몸을 네가 조심하고 네가 가훈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오래 있어줘야지 네가 하는 거다. 저 봐라 저게. 너를 엄마 놓고 찾아왔잖아. 근데 가훈이는 지가 자신을 찾아왔잖아. 엄마라고 아빠라고. 고맙지. 낳았으니까. 어. 네. 의무감이 그렇게 네가 건강해져야 가훈이도 좋잖아. 우리가 계속 천진만년 살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래 가훈이는 어떻겠노? 아이고 부경씨, 늦둥이 난 후부터 툭하면 눈물바람. 마음 여린 엄마가 됐네요. 그냥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냥 너도 나에 나중에 미안하고. 지가 원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한 거잖아. 시기도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랬던 게 미안하고 나이 많은데 놓은 게 미안해요.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고. 다음 날 부경 씨는 가훈이를 데리고 치과를 찾았는데요. 가훈이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죠. 가훈이 안 무서워? 응. 진짜? 응. 씩씩하게 그러면 치료 잘 받겠네. 응. 검사 잘 하겠네. 응. 어, 검사해보자. 검사? 어. 뭐 아직까지 제가 모유수유를 했는데 이제 즙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빈젖을 물리고 잠을 재우거든요. 그래서 그 빈젖을 물어도 치아는 고르게 잘 나는지. 어, 가운데. 어째 수월하게 넘어가나 했건만 역시나네요.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어? 무섭지 그래. 울면 엄마가 오고 어떻게 한댔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울어. 치아 상태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는데 이거 영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아픈 거 없어. 아픈 거 옆으로 안 한다잖아. 나 혼자 애기 피디가 돌아가서 애기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응. 검사도 못하고 울음은 점점 더 심해지니 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냥 원장님만 보실 수는 있고요. 엑스레이 안 찍고 간단하게만 봐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 간단히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할래. 또 가훈아 약속이 틀리는데. 결국 제대로 된 검사는 포기하고 아쉬운 대로 이빨만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도 살짝 볼게요. 이제 곧 다섯 살이 되는데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것이 고민인 엄마. 이거 한번 딱 보고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잘 때 놓고 스스로 먹어야지. 자는 습관 있고 늦게 오면 기다려가지고. 네. 아빠가 적극 추천하면서 해준 게 없다고. 가은이가 젖을 빨잖아. 그거는 요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안 예뻐? 응? 이제 안 먹을 거야. 이제 안 먹을 수 있겠어? 약속. 어? 저도 그래야지. 그게 안 좋다 하니까 손가락 빠는 거랑 똑같다고 하시니까 꺼내야 될 것 같지. 엄마 석도 모르고 집에 온 가원이는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아빠, 어?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가원이 나와봐. 나와라, 그 끄이 샌다. 이거. 아이고, 여기 안 비겠다. 이거 만들어줄래? 그래, 그래. 요거 만들기라. 돋보기 양념까지 찾아 썼건만. 이거 원 설명서를 봐도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아, 이게 누가 이런 거 만들어놨노, 이거. 아, 모르겠어. 이거. 아. 아니,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 버렸다, 이거. 못 만들겠다. 몰래 버렸다, 그냥. 못 만들겠다. 요즘 너무 장난감이 조립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합체라고 해가지고, 두 개, 세 개를. 모양 같은 걸 해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은이랑 놀자. 뭐 들고 왔느니? 이제 엄마 차례인가 봐. 엄마 차례. 가은아 너무 미안한데 엄마는 이거 못 만드네. 이게. 아니, 엄마는 잘 만들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아빠는 잘 만들려나. 엄마 아빠 힘내. 뭐 크네. 아. 근데 이거 뭐하는데? 아이 말이 없다 이거. 애교. 부부가 힘을 합쳤으니 이제는 뭔가 나오나 했더니만. 아 이게 팔이야? 이쪽도 팔. 이게 다리다. 아이고 결국은 공부하던 수학까지 동원. 너무 대고 그래 수학. 안 잡는다. 아 이게 뭐 자더라도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지막 희망 동열이까지 강제 소환 당했습니다. 아빠가 이거 못 한다고 하네. 큰아들까지 없었으면 이 장난감도 또 몰래 쓰레기통으로 향했을지 모르죠. 뭐 찌푸차하고? 찌푸차보다 하나 남아댕기는 거 같지. 아이고 참 가온이 장난감 하나 조립하는데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댔네요. 아이고 막 무슨 장난감인데 뭐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막 그대로 장난감도 요새는 다 전부 다 막 조립해야 되고 막 이래 꺾어야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저는 아빠들이나 엄마들은 뭐 이래 할긴데 많이 어렵지 저기 내가 50 넘어가 저거 막 저렇게 처음 그래가지. 어 가온아 이제부터는 잡으면 그냥 잡아자 알았지? 어? 우리 가온이 냈네. 오늘부터 젖을 떼버렸는데? 자자. 나 미쳤어. 이제 가온아 빨리 자고 내일 어린이집 가고 어? 자보자 이제. 또 손빼. 눈 감아. 빨리 자자. 눈 감아 떠지 마. 메차리 좀 가져오면 안 되겠다. 바로 자자 그래. 가은이는 아직 엄마 적과 헤어질 준비가 안 된 듯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누구보다 괴로운 건 바로 아빠 영식 씨입니다. 잠은 오나? 됐다 마 자는데 왜? 빨리 가라 잠오잖아. 닥자. 아내의 성화에도 발이 떨어지질 않는 모양입니다. 가은이 안 먹고 잘 잘 수 있지? 그래. 가은이 이차 먹고 잘래? 됐다. 이제 겨우 떼려고만 왜 그러나 아빠가 도움을 안 주네. 에이구 에이구 호병은 가은이가 아닌 아빠였네요. 누가 일어나라 그랬어? 밤은 깊어가는데
도무지 끝나지 않는 젖대기 전쟁. 숨 먹고 돼? 자, 여기는. 자, 다시 있지? 결국 오늘도 뱃기를 드는 쪽은 엄마입니다. 영식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데요. 부경 씨는 부경 씨대로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가은이 위하는 길이 아니니까 다시 그러지 마세요. 어? 알았어, 씨. 안 들어오면 되잖아. 모른 척하고 말 안 하고. 알았지? 가은이의 생활 습관을 두고 고민이 많은 엄마. 마냥 괜찮다는 아빠. 먹기 좀. 또 온다. 또 온다. 조금만 참아. 알았지? 만한 털 줄까? 어? 니를 왜 이 손 안 보자? 니 왜 손톱이 안 기나? 그 사이 소외되고 있던 쌍둥이. 기영이가 한 번 봤었던 그 쌍둥이. 부경 씨의 육아 전쟁 언제쯤 끝이 날까요?